계란 4개, 육개장, 광고 받았던 육개장, 어머니표 오뎅볶음, 어머니표 김치.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. 일단 육개장부터 살짝 까볼까? 진짜 라면 볼 때마다 맨날 기분 좋아. 진짜 짜증난다 그러네. 진짜 라면만 보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지냐. 아유 어서 얘들아. 야, 오늘만큼은 한 입 컷 안 할게. 아, 잘 먹을게 얘들아. 아, 오늘은 좀 음미 좀 할게. 어서와. 포금이 어서오고. 형 그 트위치 한다고 여기저기 홍보 좀 하고. 진짜 라면 먹을 때 기분 진짜 개좋네 진짜. 나 진짜 짜증날라 그래. 나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? 어? 진짜 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? 아, 나 라면 먹는 거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. 진짜. 아, 라면 먹을 때 기분 개좋네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코리아 88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, 10개. 형 오늘은 탑 5 하면 150개 기억어. 탑 5 하면 150개 준다고? 이건 뭐 잘지. 바로 갈게. 와. 와, 어서와. 맛있네 레알. 와, 진짜 개 미치겠다 진짜. 진짜 개꿀 맛네 진짜. 얘들아 진짜 잘 먹을게. 너희들 덕분에 맛있게 먹을게. 아우, 리커버링 잘했습니다. 아, 진짜 개맛있네.
와. 아, 우육탕 개맛있네요. 와, 엄마 배 오뎅볶음 계속 들어가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부러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분 개좋게 개맛있게 먹었어 진짜로. 내가 코피타로 먹는 날은 국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라면이 형을 먹는 거 같았어. 나를 먹는 거 같겠다고? 아, 와 진짜 개맛있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. 국물까지 다 먹었다. 나 웬만하면 국물 잘 안 먹는데 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.